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통상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건물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도로도 잘 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15m 도로, 그리고 우측으로 8m, 15m, 8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만큼 양면 대리석과 그리고 진급판넬, 그리고 또 통유리를 사용해서 건물 시인성, 접근성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약 300m 정도 걸어가시면 달구불 대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달구불 대로 바로 앞에는 또 내당역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내당역까지는 도보 3분,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내당 홍실 아파트, 그리고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황제 맨션이 바로 오는 건물 건너편에 바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 인구는 두말할 나위 없는 위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정면에 보시면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져 있죠. 저곳이 두루역인데요. 두루역 쪽에는 이 편한 세상 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매물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4월 5일 16억 5천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와 필요 경비까지 약 17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18억에 내놓으셨다가 개인 사정으로 3억 원을 내려 현재 15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사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당시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한 물건입니다. 그때 당시 정말 괜찮은 매물을 매입하셨다고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개인 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가격 다운해서 매매 진행을 원하십니다. 오늘 매물의 장점은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상가들은 4% 수익률 이상 나오기 힘들지만 오늘 매물은 5.4% 수익이 현재 나오고 있고 초역세권의 도로 또한 잘 접하고 있는 매물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점에서 오늘 건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1층에는 상가 2가구와 주차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각각 상가 1가구씩 구성되어 전체 5가구로 구성되어진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는 건물 임대 내역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는 건물 1층에 상가가 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는 공실로 비어져 있지만 얼마 전까지 보증금 천에 110만원에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에 보시면 야채 가게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야채 가게가 들어왔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손님들이 왔다 갔다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점 눈으로 직접을 확인했고요. 야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150만원으로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닥 면적은 전체 38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바닥 면적 38평으로 보증금 2천에 130만원 사무실이 운영 중에 있고요. 3층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38평으로 보험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110만원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4층에는 역시 사무실로 바닥 면적은 34평, 보증금 2천에 100만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매를 할 시점에는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인분께서 매입을 하고 나서 약 2-3천만원 정도 또 돈을 들여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4층은 또 주택으로도 사용 가능하게끔 꾸며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을 하고 또 나는 주택으로 거주를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경기 보면 참 침체가 많이 되어 있죠. 부동산은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저희한테 매입을 하실 때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매입을 잘 했다고 이렇게 정말 기뻐하셨는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요즘 좋지 못한 경기 상황으로 지금 3억 원 정도 정말 손해를 감수하고 눈물을 머금고 파는 매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을 하실 분들은 정말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정말 오늘 물건은 정말 장점도 많지만 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 건너가서 또 층층 가구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약 30분 정도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정말 1층 상가 야채 가게 장사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또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8m 도로 쪽에 보면 이렇게 현관 출입구가 우측에 있고요. 그리고 우측 부분과 후면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적벽돌을 사용해서 건물 모양도 탄탄하게 잘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는 4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는 관계로 옥상 부분에 또 먼저 올라가서 주변 환경, 옥상 부분에서 또 영상을 한번 비춰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8인승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3면으로 유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501호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이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우레탄으로 방수가 잘 되어져 있고요. 바로 남쪽으로 83타워죠. 대구 83타워가 바로 앞에 있고 바로 건너편에 보면 큰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내당역이 위치한 성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측으로 보면은 황제 맨션, 그리고 오늘 건물과 높이가 똑같아요. 바로 건너편에 5층짜리 또 아파트 있죠. 보성 황실 맨션. 그리고 또 정면으로 보시면은 두리역이 위치한 저 곳이 정말 핫합니다.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져 있고 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완공된 아파트도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외에도 또 이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가치가 충분한 매력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려가면서 또 층층 영상에 또 한번 비춰봐 드리겠습니다. 복도 계단 벽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 스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계단 복도 쪽에는 또 이렇게 창을 이용해서 계단도 이렇게 환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4층 부분은 말씀드렸고 3층 지금 현재 이렇게 보험회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네요.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카메라에 담겨드렸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8평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아드렸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상가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8제곱미터, 구단위로 68.9평, 건물 연면적 492.67제곱미터, 구단위로 149평, 사용승인 2019년 1월 18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8억에서 4억 다운해서 현재 15억에 나와있습니다. 융자 5억, 보증금 1억, 인수금액 9억, 월수입 600만원에 은행이자 19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40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건물 수익률이 연 5.4% 정도 나오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접근성과 신성이 정말 뛰어난 물건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임장이 필요할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당역까지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